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놀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전자책 코칭을 하는 서연하 작가라고 하는데요. 원래 강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좀 꿈꾸면서 어떤 걸 제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자책 쓰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전자책을 쓰면서 또 전자책 코칭하는 것까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다 정리를 하고 네, 5월에 제주로 떠납니다. 첫 시작을 출발합니다. 그지, 놀이 전문가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놀이랑 전문가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낯선 조합이잖아요. 놀이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금 70년대생이기 때문에 네. 골목놀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네. 거기서 혹시 아시는 놀이가 몇개 있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하나 알고 뭐 구슬치기 이런 거 네, 안 해보셨죠? 해보진 않았죠. 근데 그죠? 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몰라요. 모르죠. 저희는 어릴 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놀이가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도 접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좀 늦어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전래놀이 수업을 학교에서 이제 아예 수업 자체대로 들어가는 걸로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래놀이 강사 학교로 강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강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사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 놀이터 활동가들을 뽑아요. 근데 그분들을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르치는 강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그 말하는 전래놀이라는 거는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놀이라고 하면 이제 전통놀이, 민속놀이, 전래놀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통놀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뭐 연날리기 이런 것들이고요. 민속놀이는 저희가 진짜 지금도 명절에 하고 있는 놀이.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윷놀이 이런 거요? 네네, 맞아요. 윷놀이. 그리고 한 3년 이상 이 놀이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전래놀이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달팽이 놀이, 뭐 옛날에 말뚝박기 이런 거는 지금은 뭐 위험해서 없어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얼음땡 이런 거 아니에요? 얼음땡, 네, 다 전래놀이죠. 아, 그런 걸 이제 전래놀이라고 하는군요. 작가님 이제 노마드 삶을 위해서 제주도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내가 뭐 서울에서 뭐 태어나고 자라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에서 얼마나 사신 건가요? 수도권이죠, 사실. 뭐 네. 경기도 사람인데, 네. 예, 뭐쭉 이쪽에 살았었죠. 뭐 시골 살아본 적은 없고. 그럼 이제 아무 연구 없이 제주도로 같이 훌쩍 떠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한 2월에 갑자기 뭔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를 뭐 핑계 삼아? 그러면 어학연수를 한달 가볼까? 생각을 하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그냥 신청했어요. 신청하고 12월에 신청했어요. 12월에 신청하고 2월에 그냥 다 정리하고 한번 갔어요. 근데 갔다가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머릿속 정리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것도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시 왔는데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집이라는 족쇄를 조금 정리를 해야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집을 내놨어요. 팔린 건가요? 아니면? 제 집이 아니어서 뭐 팔린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계약을 했죠. 아, 그러면은 필리핀에 다녀오신 거고 이제 제주도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내가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쉽지는 않죠. 근데 네. 이제 그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오프라인 강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으로 온라인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일단 사람이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건또 해결이 돼야 네, 뭐 돈을 뭐 싸짐어지고 어딜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뭐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원도도 있고 뭐 전라도 끝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하필 제주도예요? 최근에 그 제가 놀이 전문가라 했잖아요. 놀이 연수가 있어요. 저희가 모여서 전국에 있는 놀이 강사분들이 다 모여서 한 2박 3일 이렇게 연수를 하거든요. 그때 제주도를 또 갔었어요. 갔다 온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딱 봤는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로 와야겠다. 그냥 별로 크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주도도 이제 생각보다 넓잖아요. 그 세부 지역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서귀포, 일단 서귀포만 생각을 했어요. 서귀포로 갈까?
근데 사실 딱 정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냥 방을 알아볼까? 아니면 펜션을 알아볼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네. 알아봤어요. 근데 독채 펜션은 한 달에 한 350? 350? 네, 그래서, 오, 이거는 내 수준에 그렇게 갈 수준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진짜 비싸죠. 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는 식대가 또 빠진 상태고, 그쵸, 집세만 35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제외를 시키고, 이제 방법을 좀 찾다가, 좀 제가 간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뭐, 친구나 언니 이렇게 해서 너 있을 때 내가 놀러 갈게 라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가면 네. 안 될 것 같은 되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 주방을 쓰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생각하다가 아 그럼 원룸을 알아보자. 그래서는 그냥 막연하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그냥 월세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단기 월세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마음에 드는 데 있어서 연락을 드렸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원룸 그분들하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우리 방은 찾고 다른 방 소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통화하고 아 네 그러면은 제가 5월 10날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네요. 제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아 원룸 주소를? 네. 그 서귀포신 것만 아는 거죠?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원룸의 그 월세는 어때요? 제주도는? 아 지금 단기라서 네. 7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엄청 비싼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층별로 다르더라고요. 한 2층은 65만 원, 한 4층은 70만 원, 한 8층 정도 가면 뭐 한 80만 원. 아 그럼 방은 보신 건가요? 방 못 봤죠. 방도 못 보고? 네. 아, 좀 제가 생각보다 대책이 네. 좀 없는 스타일이라 바로 이제 행동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필리핀도 그냥 네. 막 예약하고 갔는데 네. 다행히 되게 좋은 어항을 제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방을 제가 안 보고 그냥 어딘지 위치도 모르고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주인분한테 주소 보내주세요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보내준 주소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위치가. 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제주도에 가서 뭐 한 달이든 뭐 반년이든 1년이든 사는 거 다 꿈꾸잖아요. 한 번씩. 네 맞아요. 꿈꾸는데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뭐 내가 어떻게 보면 육지라고 표현해서 육지에 뭔가 얽매인 것도 많고 또 가장 뭐 긴급한 건 뭐 생계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가고 싶다 여기서 이제 끝나고 마는데 네. 작가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대책을 뛰어넘는 나는 무조건 가야 될 만한 이유를 찾으신 건가요? 약간 대책이 없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방을 뺐으니까 그래도 보증금이 네. 뭐 막 얼마 안 되지만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일단 가는 걸로 하고 가서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약간 좀 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전자책도 열심히 쓰고 있으니. 네네네. 아, 거기서 네. 이제 또 뭐 전자책 강의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래서 전자책 강의를 네. 하겠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 나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하고 해서 네. 하여튼 두 분 정도를 하게끔 와. 지금 이미 예약이 네. 됐어요. 와. 네. 그럼 제주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제가 개인 코칭으로. 네. 네, 이미 판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미.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가 책을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치료, 네. 숲 치료, 네.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전통놀이 전문 간사와 전자책 코칭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 숲 치료에 대한 책도 썼잖아요. 치유의 숲은 네. 사실 정말 뭐 숲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맞아요. 예, 주제가 네. 행복이라는 주제를 네. 가지고 제가 처음 쓴 책이에요. 첫 책이에요. 아, 그 첫 책이었구나. 네네네. 아. 그게 첫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좀 애착이 가는 책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우연히 이제 거기 작가님들이 책을 쓰는데,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있게 는 기회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네. 매일매일 글을 써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글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어떤 주제를 그때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주고 언제까지 글을 써서 주시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책을 처음 내게 됐죠.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나를 알고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이걸 고민하는 분이 있고 제가 타 채널에서 은퇴하신 분들 인터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분들 인터뷰해보면은 그분들 이제 직장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하시는 고민이 나 이제 뭐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사실 예전에는 네. 돈키호테 같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아 작가님이? 네. 네. 네가 무슨 여자 돈키호테도 아니고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돌진을 막. 네. 약간 이거 할까? 그러면 혼자 막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네.
항상 이제 걱정을 많이 들었죠.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네가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지 않아? 근데 왜 굳이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어? 네, 라는 네. 그 얘기를 주변 뭐 언니들이나 네. 친구들한테 좀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대가 딱히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 맞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좀 이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건 안 할 거니까 안 하고 막 이럴 텐데 네. 왜 나는 이거를 꼭 부딪혀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또 포기하고 좀 그랬던 게 많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직장 달다니다가 갑자기 뭐 뮤지컬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아카데미에 막 등록하고 약간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몸으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사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네. 20대 때는 좀 많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30대부터 조금 그래도 이렇게 부딪혀보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한 20년 걸렸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찾았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일단 해봐라. 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많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20대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막 이러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거랑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다 보면은 자꾸 나를 보게 되잖아요. 네. 아,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어떤 면에서 뭘 싫어하는 거야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계속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나 찾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때문에 못 찾아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예요, 그게? 뭐였어요? 아,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네, 일적으로?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뭐 내가 좋아하는 일. 저는 약간 자연을 지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 네네. 좋아하고 뭐 하늘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약간 뭐 아 내가 이거 하늘을 좋아하는구나 네. 내가 자연을 좋아 이걸 좀 알게 된 뭐 경험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 막 하다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이도 이제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그쵸. 그런 나이잖아요. 네. 근데 눈치 보고 막 월급 안 들어오면 내가 또 생계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사람이 비굴해지잖아요, 점점.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사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딱 정리를 하고 경기도 여주라는 데를 내려갔는데 네. 네. 그때 이제 딱 내려가면서 그 남한강하고 하늘을 딱 보는데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 진짜 경험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주도로 가신 것도 자연을 찾아서 산과 바다가 있는 데를 좀 찾았거든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직접 해보는 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찾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약간 지구력도 없는 것 같고 좀 끈기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냐. 네. 근데 주변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너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했는데 안 됐지.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분 맞아, 말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을 돌이켜보면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실패는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게 경험적으로 많이 쌓이는 느낌이 좀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보신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그냥 되돌리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 지금 해보면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같은 방법을 고수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뭐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좀 줄이고 할까 이런 뭐 생각도 해보세요. 아니 사실 되돌아가면 네. 조금 더 자신있게 부딪힐 것 같아요. 아, 더 오히려? 네, 네. 아... 왜냐면 쭈삐쭈삐, 아, 이거 진짜 남들 말대로, 왜냐면 귀가 팔랑거리니까, 네. 아, 진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못 밀어붙였던 게 조금 더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전래 우리 강의. 를 하시려면은 나도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를 할 줄 안다고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네. 뭐 강의에 참여, 교육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교육을 좀 받으신 건가요? 그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예전에 20대 때부터 초등학생 애들 보습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습에 막 치여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들하고 강의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 네. 그렇게 학습으로 강의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험 그쵸. 공부 잠깐 하고
시험 끝나면 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나중에 강의를 다시 시작할 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저도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저도 즐겁고 수강생도 즐거운 거 그래서 놀이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놀이 이런 협회는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네. 근데 나름 그래서 저는 한 군데에서 배우지 않고 한 세네 군데에서 배웠어요. 오, 네. 그래서 다 다른 스타일대로 하시니까 여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다 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통을 치중하는데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네. 퓨전으로 하시는데 네. 이런 데가 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두루두루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다 다니면서 배우고 네. 그리고 막 지방에서 뭔가 뭐 북한놀이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김천 막 다 갔어요. 우와. 그래서 제 놀이 처음 놀이 배울 때도 연수가 또 제주도였어요. 네. 제주도 갔어요. 네. 되게 이게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군요 이게.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 네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죠.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 아이들과 이 놀이를 통해서 교육적인 뭔가 의미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 교육은 이런 거야 라고 전달할 네, 필요는 없고 네, 네. 네, 저만 열심히 이제 속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뭐 협동심, 뭐 그렇죠. 사교성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함양시켜서 네, 배려심. 작가님께서는 놀이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원 강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각자의 교육이 다 중요하겠지만 놀이가 진짜로 저는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놀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할 때도 네. 아이들이 거기에 보면은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말을 다 끝까지 또박또박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뭐 언어 연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딱딱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네. 것까지 다 관찰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손으로 끊고 도망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또 자기 팀을 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오.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과학적으로 또 어떤 애 알잖아요. 또 이 아이는 달리기가 빠르고 네, 그죠. 네. 얘는 좀 느리고 그럼 또 이게 어느 애도 공략을 해야겠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네. 진짜 놀이만 어릴 때 아이들이 잘 놀아도 네. 나중에 정말로 중간에 뭐 공부를 못 하더라도 그 요즘에 많이 말씀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놀이하면 이제 보통 네. 지금은 사실 게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노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그 안에 리더십도 있고 네, 약자 보호도 네. 있고 컴퓨터 온라인 게임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 교육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저는 이런 거 모르고 놀았는데. 근데 누구를 네. 무조건 단순하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 놀이하는 것도 요즘에 창의력 막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력이요? 네. 뭔가 더 기발하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기발하고 새롭고.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울 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정말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네.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 해결력이 놀이에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봐봐요. 우리 팀하고 얘네 팀하고 같이 놀잖아요. 네. 그럼 얘네를 이기기 위해서 네. 내가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자기 혼자 해결하기에는 또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랑 해야 돼요? 옆에 동료랑 네. 협력해서 해야 돼요. 네. 그럼 협력하려면 내 말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따라오잖아요. 와. 그러면서 네. 이 친구한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네. 그 친구가 그게 납득이 되면 와 그럼 나도 할래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 보통 뭐 줄넘기, 네. 피구, 네. 축구 이런 거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제도권 교육 내에서 이런 공교육에 대해서 이런 걸 하나요? 실제로?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2019년도에 네. 그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놀이 수업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네. 학교에서 이제 지금 놀이 수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연극 놀이, 그 다음에 전래 놀이 네. 이런 식으로 학교 수업 자체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행해지고는 있긴 한데 네. 이것도 이제 막상 아이들이 놀 때는 정말 확
풀어지게 놀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교실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애들이 놀다 보면 중간에 선생님 그럼 언제 놀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놀는데, 이미 네.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네. 이게 담임선생님이 또 앞에 계시고 그치. 그러니까는 눈치가 보이니까 네. 노는 거라고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진짜 확실하게 놀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네. 조금 더 아이들한테 뭐 막 놀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러면 놀다가 이제 김샌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네, 너무 네.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은 그쵸. 약간 네. 그런 없지 않아 불편한 점이 좀 있죠. 아 그러면 그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 전래놀이 전통놀이를 가지고 네. 교육을 하셨을 때 뭐 네.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아이들이 뭐 많이 하는 질문 뭐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정말 놀랬던 게 네.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뭐 계속 가는 게 아닌 뭐 특강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저희 잊으실 거 아니죠? 기억하실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요? 네. 왜요? 끝날 때쯤에. 뭐, 그러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다음에 또 안 오시냐고. 네. 그러면 오늘 내가 특강으로 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저희 기억하실 거죠?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이게 뭔가 고리타분하고 이런 인식보다 되게 재밌게 하긴 하나 봐요. 네. 그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해요? 인기가 가장 좋은 거. 인기 좋은 거요? 네. 사실 신체로 몸놀이 하는 거 아이들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냥 너무 흔한 놀인데 네. 뭐 비빔밥 놀이. 그 뭐예요?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쭉 한 스물 몇 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추장 할 사람 그럼 손 들어요. 네. 몇 명이 고추장을 해요? 네. 밥 할 사람 밥 몇 명 해요? 네. 예, 그리고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 비빔밥을 하자.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누가 한 명이 고추장 하면은 네. 그 자리를 사사삭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명이 의자를 하나 빼요. 네. 예, 그래서 한 명이 못 앉아요. 아~ 그 친구가 술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네.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엄청, 네. 엄청 신나요. 진짜. 그러면은 이런 뭔가 전래 전부 네. 우리 것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걸 실제 교육 현장에 하시면서 좀 아쉬운 거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 아쉬운 거는 네. 사실 좀. 많긴 하죠. 왜냐면 이게 강사분들도 네. 이게 어떤 놀이인지 협동심이 키워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가서 잠깐 놀고 오지 뭐 이런 분들도 의외로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애들하고 줄놀이 한다 하러 간다 그러면은 줄다리기 놀이는 아시죠? 근데 그 줄다리기 놀이를 그러니까 민속놀이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예요. 네. 근데 줄다리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저희가 이제 농사짓는 네.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네. 줄다리기를 할 때 남자들이 일부러 져줘요. 네. 원래는 남자 대 여자 하는 놀이예요. 아, 네, 그래요? 남자 네. 대 여자로 네. 이렇게 하는 놀이인데 네. 남자들이 그때 여자가 그 놀이에서 이기면 네. 그의 풍년이 든다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줄다리기 하다가 남자들이 네. 일부러 져줘요. 네,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돼서 사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전래놀이가 확 이제 네. 이슈가 됐으니까 너무 좋은데 네. 가끔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네. 가끔 질문을 하세요. 네. 진짜 딱지치기 하다가 뺨 때리냐. 네. 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네?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전래놀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네.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네. 그 하는 이유가 데스게임 아니라는 거 좀 알리고 싶어서 그분들은 다 데스게임으로 알고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이런 게임 안에 뭔가 놀이 안에 이런 숨은 뜻이 있고 아이들이 지금 뭐 그걸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이기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뭔가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일부 이제 강사분들 선생님들이 이 놀이를 약간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네. 진짜 놀이로 다루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러니까 놀이로 너무 신나게 네. 놀아주면 그것도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강사님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약간 네. 왜곡돼서 그 네. 오징어 게임이 정말 그건 줄 알고 네. 그런 네. 경우가 네. 가끔 네. 있다. 그 이제 웰니스적 삶 네. 이 웰니스적 삶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뭐 웰니스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네, 네. 않고 있지만 네.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다 흔히들 말하는 웰빙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건강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행복 네. 이게 다 좋은 이런 말들이 다 조화가 되는 게 웰니스적인 삶이에요. 이것들의 네. 균형 을 맞춰서 사는 거. 네. 네. 사실 저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건강하고 좀 반대되는 또 삶을 또 가끔씩 뭐 술도 한잔하고 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마음적으로 그게 조금 편안하고 뭐 어디 하나에 진짜 너무 치우치지만 않으면 네. 그 정도면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웰니스적 삶이라는 거는 네. 조화를 이루는 삶인가요? 네, 맞아요. 몸과 마음은 네. 따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니까. 그럼 이런 웰니스적 삶에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그런 계기가 된 거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되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이게 예민해지니까 뭔가 자그마한 일에도 되게 막 화를 내고 네. 사람이 네. 네, 엄청 뾰족해지고 네. 뭐 별일 아는 거에도 혼자 막 욱하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 탓으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게 자꾸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일단 다 좀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좀 차분하게 하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네. 생각이 저를 이렇게 위로를 조금 해주는 거죠. 사실 저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사실은. 아, 근데 그게 뭐 마음먹은 대로 딱 바뀌진 않잖아요. 과정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글쓰기였어요. 저는. 아, 그게 글쓰기. 네. 그 7개월 동안 계속 프리라이팅 하듯이 네. 그냥 노트북 켜놓고 네.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썼다가 네. 네, 뭐 욕도 쓰고 네. 네. 뭐 분노도 쓰고 네. 슬픔도 쓰고. 그럼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 쓰신 건가요? 네네네 계속 썼어요. 그럼 이제 며칠 정도 되니까 내가 좀 변화가 좀 생기는데? 이런 그 어떤 거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네. 그래도 이제 글이 조금씩 객관화되더라고요.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네. 막 글 쓰다가 울고 막 이랬는데 네. 어느 순간 글을 이제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제 글을 읽으면서 네.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라는 게 인식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돌이켜서 보면은 이 글쓰기가 어떤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자기를 네. 보는 거에 대한 최고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보는. 아, 약간 맞아. 자기 객관화 이런 건가요? 네, 자기 객관화 진짜. 그 이제 웰니스적 삶에서 이제 몸을 말씀하셨으니까 먹는 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나를 위한 좋은 음식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 네. 나를 위한 좋은 음식 습관 어떤 걸 얘기하는가요? 네, 정말 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쓴 것 같아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썼어요. 왜냐면 음식 습관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네. 뭐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냥 저를 위해서 뭔가 네. 좀 좋게 예쁘게 좀 차려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네. 좀 귀차니즘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냥 조금 지나면 시켜 먹을까 막 이러다가 네. 아니면 네. 나가서 뭐 먹을까 막 이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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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약간 혼술도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아,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샐러드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막 샐러드 뭐 다듬다가 냉장고에다 잘 넣어놨다가 네.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걸 안 먹고 또 다른 걸 또 먹고 있고 네, 막 이래요. 그쵸, 그래서 항상 네.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식 습관은 네. 진짜로 지금도 저 스스로 되게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시는 습관은 굉장히 일반화된 습관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럼 작가님이 말하는 그 좋은 음식 습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소식하는 게 소식하고 네. 많이 씹어먹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그거를 한 달 했거든요. 그 음식 좋은 습관을. 이게 그런 장소가 주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필리핀에서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정시에 먹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많이 안 먹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먹으니까 많이 안 먹고 그리고 되게 천천히 네. 꼭꼭 씹어 먹게 되고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제 몸이 조금 건강해진 느낌이 딱 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도 있네 라고 네. 했는데 한국 와서 지금 다시 약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좋은 음식 습관은 소식하는 습관. 네. 진짜 너무 딱 소식하고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배가 덜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명상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명상 습관도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명상은 네. 거의 지금 뭐 매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네. 그래도 제가 뭐 끝날 때마다 뭐 걸을 때 한 네. 번씩 하고 또 집에서 또 앉아서 아침에 눈 뜨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명상을 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종교가 없다가 네. 그냥 어떤 절에 갔는데 되게 조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데 가끔 와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이제 절 가거든요. 네. 예, 절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네. 뭐 딱히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왔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기도하다가 어떻게든 인연이 돼서 불교대학이라는 데를 네. 예, 좀 접하게 됐어요. 네.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근데 거기 안에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또 이런 걸 또 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뭐가 좋던가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민함의 극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조금만 라는 얘기만 해도 이제 욱 화를 낸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간다거나 네. 이제 그랬는데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소리를 해도 조금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왜 저 소리를 했지? 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나? 네. 짜증 나고 있나?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왜 짜증이 났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템포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욱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욱이 안 나오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일단은 그럼 명상을 처음 이제 해보는 사람들은 이 명상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처음에 저도 막 이렇게 정자세를 앉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제 거기서 스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네. 명상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아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조금 걷기 명상 좀 추천하고 싶어요. 걷기 명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네. 다섯 발자국 정도 걷고 생각보다 다섯 발자국이 그렇게 그게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네, 다섯 발자국 정도 걷고 네. 내쉬면서 한 여섯, 일곱 발자국. 그걸 반복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걷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네.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그쵸. 걷게 되잖아요. 네. 뭐 막 경보처럼 막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하니까 더 훨씬 몸에서 느껴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지? 또 여기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자꾸 생각이 분산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거 좋은데요? 그거. 네. 걷기 명상 이렇게 하면은 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뭔가 변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마 네.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지실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럴 때 네. 진짜 한번 나가서 내가 꼭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으로 가셔서 그냥 천천히 걷다가 오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고 그래서 네.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휩쓸리는 것도 잘 휩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런가? 이제 약간 이게 왜냐면 중심이 없으니까 네. 많이 흔들리고 이제 많이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제가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갈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너 왜 그래?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제주도 간다고 그래?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믿게 되더라고요. 가면 난 다 살 길이 있을 거야. 네. 딱히 대책은 없는데 네. 그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그런 중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49이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49인데 네. 저도 계속 아까처럼 돈키호테처럼 진짜 막 정말 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부딪히면서 왔는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 하나의 경험이고 네. 하니까 지금 독자분들도 이거 해보면 좋겠다 할까 말까 고민하면 일단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제주도는 이제 언제 오실지는 미정이신가요? 아니 일단 한 달이라고 한 정해놨기 때문에 네. 한 달 일단 살아보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올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3 웰니스 삶의 서연아다의 저자 서연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